오늘 경기 이천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한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이용객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. 골프장 안전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.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54개 홀에 6개 코스를 갖춘 수도권의 한 골프장입니다. 오늘 오전 골프를 치던 60대 여성 이용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. 두 번째 홀, 두 번째 샷 차례에서 함께 홀을 돌던 여성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.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오늘 사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시면지만 좀 듣고 싶어서. 조사 중이라 저희도 입장 밝히지 않고.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카트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. 9번 홀 티샷을 마친 이용객 두 명이 카트에 타자마자 내리막길을 따라 낭떠러지에 처박힌 겁니다. 얼굴을 20반을 안팎꿰맬 정도로 다친 이용객들은 골프장 측과 사고 책임, 피해 보상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. 이 같은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670여 건에서 2021년에 1,467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이 가운데 타구 사고가 1,103건, 카트 사고가 364건이었습니다. 시간 간격을 그래도 1분이라도 조금 늦추면은 서 오는 공은 좀 덜 맞을 수 있고요. 고객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. 경찰은 오늘 숨진 60대 여성의 사고 당시 상황을 일행과 경기보조원,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건입니다.